겨울통별은 방탄소년단 그 일곱 멤버 중에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슈가 민용기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8살이고요. 28살입니다. 제가 영어로 슈가라고 쓰냐면 설탕 슈가가 아니라고 그래요. 자, 일단 민용기가 어떤 인물인지 조금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사주를 통변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예명은 설탕이 아닌 슈가인데 그냥 힙합이 너무 달콤하면 안 된다는 그 소리에 원래 설탕에서 R을 빼고 그냥 수가라고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자, 13살 때부터 미디 작업을 시작을 했고 스튜디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작곡 편곡을 익혔고 그 덕분에 녹음 장비와 음향 장비를 아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 때는 학교 교과를 편곡을 해가지고 또 용돈벌이도 했다고 하고요. 일본의 하루하나 인터뷰에 따르면은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한 반면에 학창시절 음악 과목은 별로 잘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음악은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저건 저렇게 하는 거라 라고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게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로는 음악 공부를 하지 않고 방과 후에 음악을 따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피아노 실력 또한 본인이 독학으로 공부했다고 합니다. 슈가가 개인 작업실이 있는데 개인 작업실 이름이 지니어스 랩으로 천재 연구소라는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천재라고 얘기를 하겠죠. 물이 좋다고.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 대표가 이 슈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삐딱이 애 늙으니 천재 아티스트. 네가 있기에 방탄이 방탄스러움을 획득할 수 있다. 고마운 네 천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멋진 아티스트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진로를 프로듀서 작곡가로 잡은 적도 있었던 만큼 싱어송라이터가 많은 방탄소년단 내에서도 작사 작곡에 많은 공을 들이는 멤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염선생 시절에는 하루에 한 곡씩 작사 작곡을 했다고 하고요. 데뷔 후인 현재에도 음악 작업을 또 즐기고 또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1년에 한 200곡 만드는 것 같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고 노력파 또 머리도 좋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주 구성은 지금 28살인데요. 양력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93년 3월 9일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주 구성은 개유년 을묘월 기축 이래 태어났고 시간은 제가 경호식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시간을 몰라도 알 수 있는데 시간을 몰라도 그냥 통변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좀 휴가의 그 천재성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음악 활동 이런 거를 비교할 판단해 볼 때 경호씨가 맞지 않을까 제가 추정을 해서 일단 경호씨로 넣어놨습니다. 자 이제 기축일주가 이제 오미가 목망이거든요. 이게 오미가 토일간은 지지충하는 게 공망이에요. 그러니까 충미충하니까 오미가 공망이니까 미토가 공망이면 천간의 기토도 공망이에요. 그래서 일간이 공망맞은 거예요. 일간이. 그래서 일간이 공망맞은 것을 시박대패라 그래가지고 억부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보지만 우리 격국에서는 아무리 시박대패가 됐다 하더라도 시박대패를 하더라도 격과 용신이 잘 짜져 있고 짬이가 잘 돼 있으면은 절대적으로 시박대패가 아니다. 시박대패는 하는 일마다 안 된다는 의미거든요. 하는 일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축일주들이 때로는 많이 어기소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디 뭐 이렇게 인터넷에 읽어보니까 기축일주들은 뭐 시박 대패다 하는 일마다 일이 꼬이고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냥 굉장히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격국에 격이 잘 갖춰져 있고 또 용신이 잘 짜임새가 있으면 그 사람도 충분히 사회적 영향을 발휘하고 얼마든지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기축일주들이 또 한 가지 또 좀 특징이 일지궁이 간녀지동이에요. 천간과 지지가 같은 비경극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지궁에는 남자인 경우에 재성이 들어와야 되는데 재성을 극하는 토가 비경극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부부생활은 좀 원만치 못한 그런 성향을 띠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추구 원진은 지금 제가 시간을 좀 추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원진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일단 이렇게 사주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왜 시간을 몰라도 이 사주는 시간을 몰라도 어느 정도 통변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냐면은 을목이 자기 유일한 통근치가 묘목인데 여기서 묘유충으로 이게 깨버렸어요. 그래서 을목이 힘이 있을 때 기토를 공격하는 거지 힘이 없으면 기토를 공격을 못해요. 편간은 일간을 공격하는 놈인데 힘이 없으면 기토를 공격을 못해요. 얼핏 보면 여기 재생살이거든요. 개수가 을목을 정하고 을목이 기토를 공격하는 굉장히 안 좋은 사주 패턴으로 갖춰진 것 같지만 을목의 자기 통근처, 을목의 통근처가 그대로 깨져버렸기 때문에 을목은 이 개수의 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을목 기토를 제대로 제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축합은 묘유충 때문에 유축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음악정체는 어디서 오느냐? 상간, 식신 이런 데서 오는데 인성 이런 데서 음악적재능이 옵니다. 예술적 재능은 거기서 오는데 자, 여기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사주에서는 시를 모른다고 치면 모유충으로 해서 여기서 식신이 제사를 한 걸로 일단 제사를 해서 일단 한 걸로 봐도 됩니다. 지지에서. 자, 그런데 경호시로 제가 추정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을경합으로 이렇게 을경합으로 합살한다. 살을 합한다. 자, 합살 사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양일간이 아니고 음일간이기 때문에 상간이 편간과 합을 하는 음일간 상간 합살의 유형에도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을 다 가지고 있는 사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간과 식신을 쓰는 사람들은 첫째 머리가 비상합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순발력이 뛰어나고 아이디어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을 창조하는 그런 일도 잘 해내고 그 다음에 눈치가 빠르고 그 다음에 인기응변에 능하고 순간적인 판단력 이런 게 아주 뛰어나고 모든 면을 이렇게 남들이 어려워하는 일도 그렇게 두려움 없이 다가가고요. 그 다음에 완전 처음 보는 것도 이렇게 남들 만드는 거 보면 어깨너머로 이렇게 보면 똑같이는 못 만들어내도 비슷하게는 만들어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간이 이제 자기 축토에 통근하고 자기 근록에 또 통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도 강하고. 그 다음에 지금 편관이라는 이 편관은 깨질수록 좋은 건데 여기서 합사를 했습니다. 자, 이 사주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을경합이 풀리지 않으면은 그냥 일평생 무탈할 것이다. 그럼 을경합이 언제 풀리느냐? 을경합이. 자, 을경합이 풀리려면 을목이 들어와도 풀려요. 경금이 들어와도 풀립니다. 그 다음에 기토가 들어와도 풀리고요. 그 다음에, 갑목이 들어와도 풀리겠네. 갑목이 들어와도 풀리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 와도 풀리고, 그 다음에 병화가 와도 풀립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가 들어오면, 합이 풀려버리면, 을목이 자유로워지는데, 이 사람은 을목이 자유로워도 괜찮아. 풀려도 괜찮다. 이유는 뭐냐? 을목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을목이 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주들은 을목이 힘이 있는 경우는 풀리는 순간에 편간이 일간을 공격합니다. 이때는 아주 안 좋은 운인데, 이 수가의 사주에서는 풀려도 괜찮고, 묶여있어도 괜찮고 둘 다 스위치고 다 써먹을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놈들은 다 풀렸거든요. 이런 놈들은 풀렸거든요. 풀린 놈도 무난했다. 개축 임자 여기서 아무리 재생사를 해서 재생이 와가지고 을목을 살리고자 하나 이 합이 안 풀리면 되는 거야. 안 풀리면. 그래서 이런 놈들이 아주 좋은 겁니다. 지금 28살인데 임자대원 들어왔어요. 임자대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묘 형살이 작용하지 않느냐? 자묘 형살이. 자묘 형살은 이 사주에서는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 이유는 뭐냐? 수가, 자묘 형살은 자수가 묘목을 형하는 거기 때문에 수가 강하지 않으면은 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주는 수가 강한 게 아니에요. 수가 강한 게 아니에요. 개수 하나 떴다고 수가 강하나? 아닙니다. 그래서 자묘 형살은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경신금이 와서 여기 지금 경신금 오면 풀리거든요? 경신금 오면 풀리는데, 풀려도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풀려도. 풀려도 을목이 힘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 기토가 와도 풀려? 이까지 다 합이 계속 풀리는 겁니다, 이때. 이때 다 합이 풀려도 별 문제 없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별 문제 없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외에 뭐 특별하게 우리가 뭐 나타날 수 있는 건 또 없어요. 지금 뭐, 자, 임목이 들어와, 임목이, 이때도 뭐 아무 상관없어요. 이때 조금 안 좋았겠네, 이때. 임목이. 사실 모욕충을 하면요, 유검이 임목을 그걸 못해요. 그래서 이때는 을목이 좀 힘이 있죠. 이때는 안 좋았기 때문에 힘이 있어 보이는데 결국은 합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도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는 그동안의 울로의 흐름 대운으로 이렇게 쭉쭉쭉 해보면 크게 대꼬복구가 없다. 대꼬복구 이제 요철이 없죠. 요철 없이 그냥 무난히 잘 갈 수 있는 사주 중에 들어가는구나. 저는 이렇게 이 사주를 판단을 합니다. 사주가 뭐 물론 앞에 두 사람보다는 더 낫다 이렇게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이 합살 사주들은 굉장히 좋은 사주예요. 합살 사주. 합살 사주들은 굉장히 좋은. 합살 사주, 재살 사주들은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지금 현재 국무총리 하고 있는 그 정총리도 재살하는 사주입니다. 예, 재살하는 사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와 같이 살을 합살하거나 재살하는 사주들은 굉장히 큰 인물들이 많다. 법조계, 예술계,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들도 중에서도 아주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재살하는 사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살하거나 합살하는 사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민중기 휴가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봤습니다.